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호 씨, 예. 저희가 설 연휴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만에 만나게 되는 맞습니다. 건데 어떻게 예. 잘 지내셨어요? 아, 6시가 되면은 정말 허전했습니다. 네. 마음이 참 공허하다, 허전하다. 뭐 명수도 못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요. 참 허전했는데 이게 마음만 허전한 게 아니라 오늘따라 손도 좀 허전합니다. 어, 그래요? 명수 씨가 보니까 좀 빈손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잊으신 거 없나요? 아, 제가 요새 좀 깜빡깜빡하게 하는데 네네. 잊은 거라고 하니까 제가 또 뭘 잊었나요? 오늘 말입니다. 예, 예. 일단은 밸런타인데이를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하, 예, 밸런타인데이. 예. 초콜릿을 제가 좀 기대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오셨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해에는 꼭 챙겨드리는 네.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밸런타인데이가요. 역시 마음을 전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초콜릿 대신 마음을 전하면서 아. 생방송 강호섭이고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월요일마다 시청자 미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맞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창인데 우리 선수들의 그런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금, 은, 동으로 삼행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 은, 동으로 삼행시 작품 작성해서 카카오 친구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네네. 해야 할까요?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를 네. 여쭤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잘 먹고요, 네. 잘 놀고 네. 잘 자는 게 필수 조건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결식 위기 아동들을 위해서 사랑이 가득 담긴 상자가 제작됐습니다. 네. 그 따뜻한 나눔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피디님, 아니 오늘 좋은 일 하러 간다고 해서 제가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무거워. 아니,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어떡해요. 자, 오늘 사랑을 좀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사랑이요? 저 평소에도 많이 나누고 사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자를 왜 주신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아, 건의강의 사랑 나눔 상자. 그러니까 이 상자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 거네요. 벌써부터 훈훈하다, 훈훈해. 그러면 저는 사랑을 가득 싣고 나누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테이블마다 먹을거리가 가득 쌓여있는 이곳. 한편은 상자가 빼곡히 쌓여있는데요. 야, 이게 다 몇 개예요? 사랑 나누러 왔어요. 사랑 나누러 왔어요. 사랑 나누러 왔어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원주시 지역기업이 지역결식위기가정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공단은 지역사회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 결식 위기에 놓여있는 원주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한 사랑 나눔 상자 전달 행사가 마련이 됐는데요. 1,430개의 상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가 정말 훈훈한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행사인데 실제로 원주 지역에 이 결식 우려의 위기에 처한 그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원주시에는 약 1,400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이 있고 하루 1식당 7,000원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급식 단가를 지원 인상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최근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아동들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 행사가 아동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 나눔 상자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뭔가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요즘에 아빠,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든든한 식사를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무엇보다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제작된 사랑 나눔 상자. 특히 지역 향토 기업의 후원이 큰 힘이 됐는데요. 아니, 이번 사랑 나눔 행사예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셨어요? 뭐 매년 우리 원주시하고 우리 당구동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그 원주의 향토 기업의 식품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라면을 만드는 회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관심과 사랑이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마법. 그게 바로 나눔이겠죠. 제가 보니까 또 네. 누군가의 어머니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아이들끼리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식품이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맛있게 한 끼 식사라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 가득가득 담아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상자를 완성했으니 이제 각 가정으로 전달할 일만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봅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할 식료품이 가득 차니까 이 상자가 굉장히 묵직하네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아, 그래도 설날 맞이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줄 사랑 나눔 상자. 배송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제 사랑 나눔 상자가 완성이 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사랑 나눔 상자를 배달하러 저도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자, 출발. 사랑 나눔 상자 배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사랑 나눔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부터 다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배달을 왔는데 저희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 원래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사정상 이제 몇몇 분들에게만 저희 여기 기초 푸드 나눔 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얼른 배달을 가볼까요? 네. 센터로 가시죠. 두 손 무겁게 오늘의 배송지 푸드 나눔 센터에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나눔 상자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곳에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푸드 나눔 센터에서 저소득 어린이가 많은 그런 가정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라면도 들어 있고 즉석밥도 들어 있고 뭐 네. 먹거리들이 꽤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한 상자 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한 7일에서 열흘 정도의 그 식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랑 나눔 상자 배달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든든하게 또 맛있게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뿌듯하네요.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먹을 생각을 하니까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이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 나눔 배달 완료! 얘들아 건강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법인데요.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원주 지역 결식 위기 가정을 위한 사랑의 나눔 상자 전달식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 안에는요, 뭐 즉석 밥, 뭐 라면 등을 포함해서 총 14개 품목 66개 제품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동안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용석 씨는 네.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한창 클 나이의 아이들은 사실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방학 때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결식이 맞습니다. 우려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나눔 상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이런 자리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철원에 가면요,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두루미인데요. 아, 두루미. 이게 사실 만나보기 어려운 손님이지만 네. 철원 평화 곳곳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선은 동전, 네. 500원짜리 동전 안에 있는 게 바로 맞아요. 두루미고요. 뭐 민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그 어르신들이 자주 즐기시는 네. 꽃놀이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뭐 여러 제품들이나 뭐 생필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지만 뭐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을 영접하기엔 정말 어려운 새가 또 두루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실물로 이 두루미를 보면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철원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는 두루미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우, 정말 구분이 가지 않는군요. 학춤 추는 방송인 김진아 리포터와 함께 떠나는 철원 탕조 여행.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핫플레이스 철원으로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두루미와 함께 춤추러 떠나보시죠. 네, 봄이 오기 전 꼭 만나봐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 철원에 왔습니다. 겨울이면 철원으로 모여드는 아름다운 겨울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DMZ 두루미 평화타운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제법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철새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야생조수의 구조와 재활에 앞장서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탐조 관광 코스도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멀리서부터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셨네요. 원래 2년 동안 아이스크림 고지 탐조 관광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산결리 길도 있고 그래갖고 철원은 좋아하고 자주 와요. 평상시에. 아, 관광하시면서 기대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오후 깨끗하고 또 이제 철새가 왔으니까 장관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두루미. 합니다. 귀한 두루미 그럼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 두루미 탐조 관광이 1코스, 2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1코스의 경우는 그 민통선 안쪽 지역을 저희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기러기나 두루미 탐조 투어를 하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 코스는 한탄강 이길리 강변에 탐조용 그 컨테이너를 제작해놔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두루미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전시관에선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다양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두루미 찾기 게임에 푹 빠진 김진아 리포터. 오, 제법인데요.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막 영상 그런 교육실도 있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곳이고요. 천원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김진아 리포터, 충분히 공부가 됐나요? 두루미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꿈속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테스트 겸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네. 1번 고니, 2번 학, 3번 백로,
4번 외가리. 정답은 제가 아까 밑에서 그 곤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왜 웃으세요? 네, 제가 백로랑 학은 못 본 것 같은데 곤이는 확실히 봤어요. 1층에서. 정답은 1번 곤이. 틀렸습니다. 학이죠. 학. 아, 학. 저희 할머니가 저 예전에 학 같다고, 두루미는 학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1층에서 곤이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곤이를 선택한 건데 아쉽게 틀렸네요. 그래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뭐예요? 와, 이게 뭐지? 열어봐도 돼요? 대박! 엽서! 와, 진짜 대박 예뻐요. 근데 이거 사진은 다 누가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궁금해요? 그럼 옆을 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엽서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이거 다 찍으신 거예요? 예. 아, 여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시면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도 이제 농민이에요. 아. 그 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찍은 게 한 30년을 이 그루비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루비 사진을 앨범도 해서 작품하고 전달을 했어요. 저희 지금 이 모습 보러 간다고 하거든요.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불과 5분 거리에 있다는 겨울철새들의 집합소.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로 얼른 이동해 보는데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풍경. 무한자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두루미 한 쌍. 그들이 내려앉은 강가엔 수많은 겨울철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 저기 보면은 그 머리가 약간 갈색인 게 있어요. 갈색인 게 어린 새끼예요. 이게 부화해서 알 낳고 부화해서 인연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번식지 러시아로 가면은 그는 이제 분갈을 시켜요. 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을 낳아서 번식,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서부터 이제 하얀 두루미는 번식지로 갈 준비를 해요.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월달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두루미는 다 떠나고 제 두루미는 이제 남쪽에서 있던 제 두루미들하고 3월 말, 4월 초까지 있다가 이제 번식지로 이제 떠나죠. 오. 키가 150cm에 달하는 사람만한 새, 두루미. 날개를 활짝 펼친 길이는 무려 2m가 넘는다는데요. 자세히 보면 날개깃이 먹물로 칠한 듯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검은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날개였군요.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자태를 뽑는 학춤을 춰요. 학춤이요? 학춤. 제가 또 학춤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어. 네. 저 한국노래 전공이에요. 그랬어요? 어. 동네 학춤. 어, 동네 학춤 췄어요? 네. 어.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납니다. 이렇게 나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날아서 등장을 해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 배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답고 저는 정말 두루미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두루미의 매력 때문에 겨울마다 철원을 찾는 단골들도 많다고 합니다. 겨울 철새 촬영하러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눈 위에서 이렇게 새들이 앉고 오면은 하얀 그 설경 위에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또 좋죠. 눈 오면 여기 웨이팅 해야 된다고 대기번호라고 네. 막 들었어요. 엄청. 전에는 그 예약 안 오면 여기 못 왔어요. 아, 정말요? 두루미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16대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지역에 이제 그런 그 귀한 것들이 여기 온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88년도 아까 그 호사비 오리를 발견하면서 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두루미 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찍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에 철원 두루미 학교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연 환경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드넓은 평야와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와 공존의 땅 철원 곳곳에 상주하는 지질 해설사들은 이 땅이 지닌 역사와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철원 주민으로서 보존과 개발을 잘 병행하면 앞으로 철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찾아온 모든 새들이 잘 적응하고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시니까 우리 철새들도 그 사랑 듬뿍 먹고 더 이제 번식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동을 마친 우리 두루미들이 봄이 오면 또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또 다시 이곳 철원으로 올 수 있기를, 안전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두루미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안녕! 추위조차 반갑게 만들어주는 두루미의 땅, 철원. 한겨울의 특별한 만남, 다들 어떠셨나요? 아유, 집에 가기 아쉬워? 저는 놀고 싶어요. 아직 봄이 찾아오기는 이르랍니다. 우리의 친구 두루미를 철원에서 만나보세요.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고요. 또 새끼를 낳으면요. 또 같이 키우다가 분가시키고 이게 사람의 인생하고 일생하고 또 많이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 가시면요. 애틋한 사연을 가진 두루미 부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암컷 두루미가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게 되자 수컷 두루미가 중국으로 날아갔다가 다음해 겨울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암컷 두루미 곁을 지키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요.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참 아름다우면서 또 신비로운 새가 바로 이 두루미인 것 같습니다. 겨울 철새 두루미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철원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요 자비를 들여서까지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두루미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 우리도 배워 나가야겠죠.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MBC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잘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이것만 지켜요. 1%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MBC 뉴스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저는 MBC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파에서도 이런 좀 과감한, 더 젊고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좋은 프로그램 많이 저기 하고. 계속 정직하게. 우리 춘천 시민의 최고 사랑받는 M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춘천 MBC 화이팅!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365 저희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네. 삼행시 주제는 용석씨 무엇인가요? 자, 오늘 삼행 주제가 네. 선전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서 금, 은, 동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금, 은, 동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다음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떠나볼 텐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원주의 작은 도서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용 씨도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에 있는 도서관이 기억이 나고요. 네. 두 번째 악기를 가르쳐주던 도서관.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요. 독서 모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네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책을 매개로 그다음에 이 시대적인 것들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하시는 것들 인문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랜선 클럽 북모닝은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아침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자기가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증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침 인증까지 하시고 서로 그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문장을 한 문장 남겨주시는 것까지 인증을 하는 그런 매일 아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모임의 오프 모임이 월에 한 번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이 있었고요. 항상 한 2시간 정도 저희 쉴 새 없이 얘기하는데 서로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을 만큼 저희한테는 진짜 휴식 같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오고 싶고 또 와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책과 함께하는 공간이고 또 커피 또한 함께 있으니 이 공간은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진석 교수님의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안온한 것에만 머물러 있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나아가서 어떤 경계에 서는 기분으로 도전하고 그다음에 시대를 읽어가는 그 능력을 스스로가 공부해내고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5년 반 정도 책방을 운영한 그 재미난 에피소드를 섞어서 저의 생각들을 책으로 한번 엮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몇 주 생방송 강원 365 쉬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명수 씨가요. 정말 노래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뭐 거의 자타공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노래 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예, 노래를 예. 즐기고 또 좋아하죠. 예. 그런데 왜 춤은 그렇게 노래만큼 못하시는지 이상하다 했어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누가 춤을 못 춘대요. 저는 춤을 네네.
잘 추진 않지만 예. 노래만큼이나 즐기고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요? 예. 자, 명수 씨가 뭐 춤을 즐긴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요. 이분들을 절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주인공들을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희진입니다. 요즘 수파이어, 스걸파까지 요즘 댄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이곳 강릉에도 이 스트릿 댄스를 아주 잘 추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실까요? 그저 춤이 좋아 열심히 땀 흘리며 무대에 서는 아이들. 취미로, 때론 입시 준비로 각자 사연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이유는 바로 춤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즐겁게 춤추며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릉의 힙한 청소년 댄서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엔 그야말로 댄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요즘 가장 핫한 건 바로 댄스 아닐까요? K-스트릿 댄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그 열기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랑곳 없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로지 춤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 네, 진짜 잘 춘다. 네, 지금 어린 친구들이 춤 추는 걸 제가 구경하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촬영할 친구들이 맞나요? 암요 암요. 오늘의 주인공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노제나 아이키, 허니제이 저리가라인 강릉 청소년 댄스팀 하슬러입니다. 창밖은 영하의 날씨, 하지만 연습실은 사막 한가운데만큼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니 그런데 팀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강릉의 옛 지명인 하슬라가 아니고 하슬러라고요. 강릉에서 이제 말하는 하슬라라는 이름과 힙합 용어 중에 허슬러라는 이름을 합쳐서 하슬러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상이요? 그 대상이요. 대상인데 네. 아, 네. 대한민국 청소년 스타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끼 있는 청소년들 모두 총집합 댄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눈이 반짝인 하슬러 친구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불과 14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안무를 짜고 멋진 무대를 꾸며 당당히 1등을 거머쥐었다는데 프로 댄서 저리 가라 카리스마 넘치게 춤추는 멤버들. 이들이 바로 오로지 춤이 좋아서 함께 호흡하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댄스팀 하슬러입니다. 저는 올해로 14살 되었습니다. 아니요, 잘 추는 건 절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되게 어릴 때 조금 조금씩 방송 댄스 배우다가 전문적으로 배운 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로 음악방송 무대에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확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뛰어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낸다는 뜻을 담은 팀 이름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춤을 배우고 멋지게 무대를 채우는 친구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춤이 좋아서 무대를 즐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김희진 리포터도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잘 추지는 못하지만 이 잘 못 추는 춤을 여러분께 좀 배워보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잠깐만요, BTS 아이돌이요? 이거 괜히 시작했다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어요, 희진 씨? 네, 처음에 발을 이렇게 어깨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팔을 이제 무릎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발을 빠졌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째 감으시면서 팔을 뻗어주세요. 오호, 일단 유연성은 합격. 입 할 때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무대는 밑에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댄스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면 댄서분들의 멋있는 배틀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빼는 법 없는 당당한 하슬러 댄스팀. 온 김에 배틀 한번 화끈하게 붙어볼까요?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기술과 날렵한 몸 동작. 아우, 10년만 젊었어도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네 그냥. 어려운 동작도 물 흐르듯 자연스레 연출하는 센스 가득한 표현력까지.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갖추게 된 데는 댄스 스승님의 가르침이 뒷받침됐다는데요. 선생님을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아, 이게 마냥 되게 밝고 되게 그런 선생님인 면도 계시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호랑이같이 엄격한 면도 계시고 때로는 이제 가끔은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저희를 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고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죠. 개성 강한 친구들을 이끌며 그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때론 누나처럼 때론 호랑이처럼 카리스마를 뽐낸다는 이승혜 선생님. 대회 2주를 남겨놓고 어렵게 말을 꺼낸 아이들을 보고 적잖이 당황도 했다는데요. 처음에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언제냐 했을 때 2주 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것들이 학생들이 저를 믿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래 뭐 해보자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했어서 근데 좋은 결과가 있어갖고 저희 지금 17명 정도 돼요. 네. 대회 연습을 하면서 조금 혼도 많이 냈고 그래서 애들이 각자 이제 부족한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연습이 조금은 쉬워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처럼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슬러 친구들. 사실 대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면 이런 큰 대회를 처음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이나 맞는 부분을 맞추기는 어려웠는데 애들끼리 이렇게 수업시간 외에 처음 단합을 한 거라서 더 재밌고 힘들지만 알고 보니 춤 실력 맞는 게 아닙니다. 개성 강한 요즘 아이들이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고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값진 경험이었죠. 이젠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실력은 덤으로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춤은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죠. 일단 이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견스러웠고 이 강릉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그 하슬러 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은 오디션으로 이제 서울이랑 연계해서 오디션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공연에 많이 설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대들을 조금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춤을 추고 춤을 좋아한다고 하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춤이냐고 걱정하는 분들 이젠 안 계시겠죠? 우리 친구들에겐 뚜렷한 목표와 꿈이 있답니다. 멋진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춤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춤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댄서가 되는 게 꿈입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아요. 아이들 율동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에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댄스 쪽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잘 되면 댄서로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몸짓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댄서가 꿈입니다. 지금의 밝은 에너지와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언젠가 TV에서 다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하슬러 댄스팀 파이팅! 야,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네, 춤이 좋다고 말할 때는요 인터뷰 때 정말 좀 수줍게 이야기를 하다가 음악이 딱 나오면 눈빛부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춤을 추고 싶다, 춤 좋아한다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의 그런 시선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뭐 재능이 있고 좋아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럼요. 아니 2주 연습을 하고 네. 대상을 받았다는 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서 앞으로 K댄스의 주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사연들 네. 삼행시까지 이어서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먼저 시청자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빈님이 주셨네요. 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 따뜻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겠죠 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자. 네.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거든요.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사연 이어집니다. 네. 하슬러 대상 받았군요. 축하합니다. 강릉에도 이같이 멋진 친구들이 있다니 아이키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하셔요. 네, 그럼요. 예. 더 훌륭한 댄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네. 가능할 겁니다. 저희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멋진 두루미 우아한 세 다리가 돋보이네요. 예. 실제로 보면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하니까 네. 저도 실제로 두루미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동전에서는 많이 봤지만 네. 네, 저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몽희님. 자, 이제 삼행시가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숨쉬기 운동중님이 주셨습니다. 금. 자, 금물 돌가시 보고 은. 은빛 나는 게 최고라더니 동. 동생에겐 금 귀걸이 사주는 남편 너무 속상한데 확 반품해버릴까요? 아유, 이제 또 사주시겠죠. 금 귀걸이 목걸이 세트로 아마 나에게 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마음이 네네. 좀 풀리지 않을까요? 백금 아닐까요? 백금. 오늘 밸런타인 데이니까 예,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전달해보시는 건 어떨지.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 금보다 귀한 선수들의 노력. 은. 은메달도 동메달도 너무나 값집니다. 베이징. 동. 동계올림픽에서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종경기하길 응원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돌아오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고맙습니다. 네. 자, 진희님. 금. 금요일 저녁에 최민정 선수가 은. 은메달을 땄어요. 동. 동네방네 환호 소리에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선수 여러분 화이팅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막 응원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개주. 네. 예. 아, 어찌나 마음이 떨리는지요. 선수들에게 저희 계속해서 응원의 힘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금. 금수저도 아니고 은. 은수저도 아니지만 동. 동거 뭐죠? 동동거리며. 아, 동동거리며. 열심히 사는 내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동동거리면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다현님 저희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권희님이 주셨네요. 네, 금. 자, 금메달 따서 소리 질렀어요. 은메달이라니 나름 괜찮네요. 동? 동메달이라는데 만족합니다. 네, 아. 금은동 색깔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요소씨, 우리 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값진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신소연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 금메달 사냥을 위해 음반 위에선 대한민국 선수들 판정에 동. 동요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그리고 리마스타님이 또 주셨네요. 금. 금메달의 큰 박수를 은메달의 뜨거운 박수를 동. 동메달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선수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더 남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성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 금세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춥네요. 동. 동장군이 헤어지기 싫은가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봄은 찾아오겠죠, 용석 씨? 가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네. 금, 은, 동을 골드, 네. 실버, 그죠? 어. 네, 거기에 연관 없는 작품을 주셨는데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공감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요. 토끼처럼 깡총깡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금. 자,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설레거든요. 동. 동네 읍사무소 가서 재난지원금 받거든요. 재난지원금으로 탕수육을 사 먹을 겁니다. 탕수육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탕수육 좋아하는데. 네. 맛있게 사드시고 건강 차리시기,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행시까지 네. 모두 만나봤습니다. 당첨자를 뽑아드려야겠죠. 자, 과연 오늘 당첨자 누가 되셨을지 궁금하는데. 짜잔!
자, 민경님께서 되셨습니다. 민경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예. 금은동으로 민경님께서 보내주신 삼행시로 네. 당첨되셨으니까요. 저희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주셨습니다. 예.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내일이 음력 1월 15일입니다. 네. 정월 대보름이죠.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아주 기념미적인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곡밥도 먹고요. 부럼도 깨물고요. 아, 예. 쥐물놀이도 하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데요. 이날 정월 대보름에 하는 풍속들은 모두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군을 떨쳐내고요. 건강과 행복을 곁에 두기 위한 그런 바람인데 그 바람, 그 마음처럼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달 타령이라는 유명한 노래에 유명한 가사가 있잖아요. 정월에 뜨는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이라고요. 노래는 안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바람들 달님에게 꼭 빌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동계올림픽 중계 관계로 내일과 모레는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